안녕하세요. 맥키니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지속 상승을 위해서 중요한 가격대는 어디일까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증시 개장 전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0.88% 하락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이제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9%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높았죠.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가 지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도 뭐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이제 7월달 말에 이제 펼쳐지는 FOMC에서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글로벌 정시, 특히 이제 국내 정시에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원달러 환율 보시게 되면 이 1,300원대에서 쉽게 내려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이제 1,317원 거의 뭐 계속 이제 최고가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어떤 흐름인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단순히 이제 원화와 이런 부분은 아니라 주요 이제 6개국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 달러 인덱스 관련되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계속 이제 지속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달러 강세로 이제 환율 영향이냐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내 이제 작년 말부터 지금 이제 무역 수지 관련되는 부분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이전하고 좀 다릅니다. 무역 수지가 지금 계속 이제 마이너스 흐름들을 이제 상반기에 조금 이제 플러스를 냈다가 계속 이제 4월달부터 마이너스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이런 어떤 무역 수지 관련되는 부분, 수출의 어떤 수출과 수입에 관련되는 부분의 수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최근에 7월달에는 무역 수지가 지금 이제 월말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제 수입하고 수출의 차이인 무역 수지가 지금 55억 달러 지금 적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환율에도 계속 이제 지속적인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미국의 금리도 올라가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이제 뭐 사상 첫 번째로, 국내에서 0.5% 빅스텝 관련되는 부분을 인상을 하면서 이 기준금리를 2.25%까지 올려놨습니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수급이라든지 영향이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계속 이제 상승 동력을 쉽게 지금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뉴스였던 기반한 어떤 종목들만 좀 수급이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뭐그 중에 하나가 또 HLB가 시가총액도 있습니다만 강력한 어떤 모멘텀으로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흐름을 이어가지를 못했죠. 이제 크게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장 초반에는 보시게 되면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제 이제 다음 달에 뭐 개최되는 폐암학회에서 이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병용 관련되는 어떤 이상 데이터 발표가 어제 사실은 이제 브리지 테라피틱스가 올라가면서 이제 HLB도 먼저 한번 움직였던 부분들이 아침에도 기사가 나오면서 한 4만 5천 원 부근 정도가 나오면서 그 뒤에는 이제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반영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기사들은 아니라고 볼수 있다라고 이제 시장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가격의 흐름으로서 이제 중요한 흐름들은 이제 요 가격이거든요. 한 42,000원대가 이제 장중에는 좀 41,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종가에는 이제 42,550원 만들어놨습니다만 시간에는 또한 450원 빠져가지고 42,100원이죠. 그래서 이 42,000원대 가격 정도였던 이 30분 봉상으로 나왔던 돌파 이후였던 지지 흐름들이 내일 뭐 금요일입니다만 어떻게 되는지를 또 확인해야 되는 흐름이고요. 지수가 이제 그러니까 종목의 어떤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니면 뭐 올달같이 아예 처음부터 이제 강력한 어떤 재료를 가지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오일선을 타면서 이렇게 강한 어떤 슈팅이 나오는 어떤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다시 이제 조정 이후에 재료 어떤 모멘텀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거래량은 보시게 되면 이전하고는 좀 다른 흐름이죠. 이때는 이제 장기간의 어떤 박스권가 하락 이후에 거래량이 분출되면서 이제 재료를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어떤 이제 시장 하락을 같이 이제 하고 이제 재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3만 원대 이제 부근에서 저점을 잡고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뭐 지난주죠.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양봉을 내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으면서 이제 태깅 흐름들을 이번 주에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종가로 보게 되면 5일선 정도 부근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에 여전히 있는 가격입니다. 근데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처음 이제 음봉이 일단은 나와서 조정 흐름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될지 안 될지 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특정한 이제 주요 가격대가 있는데요. 그 이런 가격대가 결국은 이제 3만 원대 이 부근에서 이제 4만 5천 원이면 밑단 부근에서는 거의 이제 한50% 가량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이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추가 어떤 기대감도 이제 공존하는 어떤 상황의 어떤 흐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 단기로 한뭐 2, 3주 정도 해가지고 저점에서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일부분 조금 이제 매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도 어제 이어서 오늘 이제 윗꼬리가 좀 나오면서 좀 조정봉이 조금 낮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계속 갈 건지 말 건지 판단하는 이제 가격들은 요 이제 3만 원대 초반 가격에서 이 가격이 이렇게 나오면 보통 이제 좀 강한 라인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좀 여력이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계산이 되냐면 한 이제 한 4만 한 2천 원에서 한 4만 1천 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이제 좀 지탱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플랫 형태의 조정을 좀 며칠 보이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 가격을 장중에는 조금은 내려갈 수 있어도 종가상으로 훼손시키지 않고 유지를 좀 하든지 아니면 그냥 뭐 양봉이 나와서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계속 가든지 요런 어떤 유형을 보여줘야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상승 모멘텀은 이제 9월 달에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에스모 학회에서 풀데이터 간세포가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제 8월 달에 이제 이미노믹 테라피틱스의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탑라인 발표도 좀 이제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양봉이 내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폐암 관련되는 부분 리보스 그러니까 HLB하고 엘레바 테라피틱스 직접 관여된 건 아닙니다만 일단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고 항서 제약이 파트너사니까 이런 부분에도 리보세라미드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질문하신 분들이 이제 있으셨는데 그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이뭐 폐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이 조금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폐암 같은 경우에는 그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보통 이제 진단 자체가 이게 징후가 좀잘 나타나지 않아서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이 폐암을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미 이제 뭐 3기라든지 4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년 뭐 생존율도 가장 낮고 그다음에 사망률도 높은 그런 게 이제 폐암이다 보니까 폐암의 어떤 환자 수도 좀 작지 않기 때문에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폐암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가장 많은 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 따라서 이제 치료제 개발들이 많이 되었는데 2000년 초반에 이 표적 치료제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라든지 뭐 로슈의 그뭐 타세바인가요? 타세바 쪽 있고 요게 이제 1세대 표적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타켓을 하는 게 이제 EGFR입니다. 표적 치료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하는 이제 항암 가학요법일 때는 이런 타켓을 정하지 않고 그냥 분열을 많이 하는 어떤 암세포의 특징을 이제 때려잡기 위해서 그냥
아군이고 적군이고 가리지 않고 그냥 몸에다 투여하는 게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면,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암세포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이제 돌연변이 어떤 표적을 타켓으로 이제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폐암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의 이제 돌연변이 중에서 유전자 중에서 EGFR이라고 하는 이 상피세포 성장인자하고 이제 결합해가지고 암세포 내부로 해서 이제 성장이라든지 전이라든지 뭐 세포 자살을 막는 이런 기전이 있다는 걸 이제 1980년대에 알고 이게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요 타켓을 해서 이레사라든지 타세바도 했는데, 표적 항암제 가장 좀 단점은 한 1년 정도 쓰면 암세포가 좀 똑똑하기 때문에 또 돌연변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2세대 이제 표적 항암제가 이뭐그 베링걸링게하면 뭐 지오트립이라는 게 있고, 3세대 관련되는 부분도 이제 국내에서 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이나 그다음 본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타그리소라고 하는 3세대 이제 표적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이 개발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015년도 이후에 이제 다른 부분들의 어떤 개발 니즈가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 거는 EGFR 관련되는 부분과 이 VEGF 관련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EGFR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작습니다만 이 ALK 관련되는 부분들이 대표적인 이제 그 타켓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 이제 폐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제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환자들을 위해서 그 암세포 타켓을 하지 않고 그냥 면역관문 억제제로 이제 처방을 하는데, 거기하고 이제 병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베제프 관련되는 뭐 사이람자라든지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막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제프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보세라님도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면역관문 억제제에 이제 항서제약하고 캄날리줌하고 이렇게 이제 결합하고 기존에 이제 그 세포독성 요거하고 이제 해서 여기에 이제 그 반응을 하지 않는 환자들 대상으로 이 병용 임상을 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최종은 아닙니다만 중간 데이터가 이렇게 잘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기대가 될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제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리보세라님과 이 캄넬리주맘의 이 병용이든 단독이라는 게왜 중요하냐면, 면역관문 억제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표적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최근에는 가장 이제 단독 요법보다는 상당히 이제 여러 암종에서 표준 치료제 형태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처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시장의 어떤 관심이나 이게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잘 나오면 결국 리보세라닌과 이 캄넬리주맘의 어떤 병용이 뭐 이런 폐암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제 뭐이 간세포암이라든지 이쪽에서도 같이 이제 연관되어서 이제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뭐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나왔던 이제 뭐 기사를 보면, 공시에 보면 이제 HLB 제약이 이제 그 추가 상장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 3호전환 12 관련되는 부분에서 18만 주뭐 들어오는 어떤 부분이니까, 요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물량 자체가 18만 주니까 작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뭐 장중에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소화될 수 있는 어떤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제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나왔을 때는 동일한 어떤 재료다 보니까 이제 뭐 음봉이 좀 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42,000원대, 41,000원대 이 라인들이 좀 지켜지면, 보통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뭐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일주일 이내에 또 조정을 했다가 다시 또이 파동을 내든지 아니면 바로 양봉을 이제 거래량을 동반해서 가는지, 이 부분들을 이제 계속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 7월달, 8월달은 9월달에 이제 학회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8월달에 재료와 뭉쳐서 강하게 되면 이 5월달의 고점을 바로 이제 뭐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지금 이제 가시권에 있는 어떤 흐름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제 나오느냐 아니면 조금 조정을 하느냐, 이 가격대를 볼수 있는 게 42,000원대, 4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종가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시면서 내일 흐름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의 어떤 영향보다는 개별 영향이 많은 어떤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부분을 반드시 좀 기억하시면서 내일 또 투자 대응 전략을 또 살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